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검 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는 불교, 오늘 27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교 인도, 불교 8대 성지 가운데 하나인 바이살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바이살리에 리차비족들이 세운 탑인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부다스 애쉬시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이제 체인데 사리가 이제 모셔진 곳이지요. 바이살리라고도 하고 배살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하는데, 지금의 그 이제 비하르주, 인도에는 28개 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비하르주라고 보드가야 있죠. 부처님 성도지 보드가야랄지 라즈길이랄지 날란다라든지 뭐 빠따나 이런 데가 다 비하르주에 속하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It was the capital city of the 바치가 리그 오브 바치 마하 자나빠다. 그러니까 인도 부처님 당시에 16대국 중에 박지족들의 그 박지족 연맹 그 도시 그 이제 나라에 말하자면 수도했다는 이제 이런 얘기고, 또 말하자면 6세기 기원전 6세기에 그때 이제 공화국이었다 이런 얘기고, 고따마 붓다, 고따마 붓다 부처님께, 고따마 붓다는 이제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preach his last sermon, 마지막 이 sermon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이게 다 기독교 용어입니다만은 sermon이라는 거는 이제 설교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설법이지, 설법 최후의 설법이라고 그러죠. 했던 것이다. Before his death. 483 BC 기원전 480, 그러니까 태어난 거는 기원전 BC 563이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는 483.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 이제 마지막 최후 설법을 하셨던 것이고, 또 이제 그 후에 한 100년 후에 Second Buddhist Council was convened here by King Kalasoka. 기원전 383년에 The Second Buddhist Council. The First Buddhist Council은 우리가 했죠. 라제기르 그 칠렙굴에서 했고, 이제 바로 그때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바로 했고, 이거는 이제 100년 후쯤. 100년 후쯤 이제 경전 결집이라고 그래요. 경전. 경전 결집. 결집. 이걸 갖다가 더 세컨 제2 경전 결집 제2. 제2. 그러니까 이 요즘 말로만 이제 회의입니다. 회의, 총회. 그때 모여 가지고 뭘 했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한 교육 계율이 잘 지켜지고 있냐, 정확하냐, 지금 우리 제자들이 그 제대로 인식하고 있냐, 뭐 이런 이제 그 점검하는 회의죠. 말하자면 그때 그 왕이 이제 칼라소카라는 왕이었다 이 말이고, making it an important place in both Jain and Buddhist religion. 그리고 이제 여기 바이살리는 자이나교하고 불교라는 종교의 그 양 종교의 아주 중요한 장소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소카 필라, 아소카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에는 이제 사자가 이제 조각돼 있다. 그리고 바이살리 is also home to possibly the earliest known
이거 대한 프로브스도 봐. 부다스 릴렉스도 봐. 이제 세트 컨테인드 에시스보다. 그리고 이제 사리타 부처님의 그 사리탑이 이제 그 초기 부처님의 그 사리탑 아주 그 초기 시대의 그 초기 그 사리탑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Count of Chinese Explorers, Faiyan, Chinese Explorers, 중국 탐험가인데 이제 우리 그 구법이라고 그러죠. 구법, 인도 구법 스님들이라고 그러죠. 구법, 구법성 대표적인 분이 법현이죠. 법현, 법현 스님, 법현, 요 Faiyan이라고 그래요. Faiyan. 화연, 화연. 그리고 이제 사색이, 그리고 현장, 현장, 현장 스님. 현장, 현장 스님. 7세기, 그분은 7세기, 620몇 년이니까, 한 200년 차이 나죠. 그분들이 이제 그 기록에 그 구법 여행기에 이제 기록됐다 이 말이고. 그리고 1861년 브리티시 에켈로지스트 영국의 고고학자 알렉산더 커닝엄이 이걸 이제 증명했다.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해 가지고 여기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건 뭐 쭉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거는 아난다 수뚜파입니다. 아난다 수뚜파. 아난다 아시죠? 아난다는 부처님의 이제 사촌이면서 비서실장, 말하자면 사서실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절에서는 사서실장을 얘기하는 거고, 무덤이지 그러니까 무덤. 수뚜빠, 탑이 바로 무덤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옆에 이거는 이제 아소카 기둥이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면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바이살리를 직접 그 방문한 거. 바이살리는 웰론 어소시에이션 부처님과 아주 어떤 그 가까운 직접적인 말하자면 관련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고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기 고향인 카필라 와숙두를 떠나서 포 리넌시에이션 리넌시에이션이라는 거는 뭘 버린다 이거죠 리나운스 뭘 버린다 이것을 이제 반기라고 하죠. 반기. 크게 버린다. 예? 뭘 버린다. 부처님은 다 내려놨지 않습니까? 모든 걸 버렸거든요. 그거를 리넌시에이션으로, 리넌시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카필라를 떠나면서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따랐다가 이제 처음에 온 곳이 이게 바이살리로 온 거예요. 바이살리.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명상 수업을 하는데 그때 그 우다카라고 하는 우다카 라마푸타라고 하는 유명한 또 그 도인이 있었고 또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두 도인이 있었거든 그 바이살리 쪽에 이제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 밑에 가서 좀 배웠어요 한 몇 개월씩 이제 배우고 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혼자 독자적으로 뭐 성불을 해가지고는 그가 이제 그 말하자면은 이제 승가. 요즘 같으면 종단을 만들었다 이거지. 종단을.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바이살리라는 곳이 상당히 그 민주적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적인 그 패턴을 말하자면 적용해가지고 이제 승가를 조직했다. 막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females. female이란 건 여성을 얘기해요. 여성. 여성들이 승가에 조인할 수, 그러니까 출가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메터널 엔트, 마하빠자바티, 양모지 양모, 마하빠자바티, 꽃다미. 이모 있죠, 이모? 7일 만에 이제 마야 대비 친모는 돌아가셨고 마 바자바딘 대애도라고 그러면 대애도 우리 한문식으로 이제 얘기하면 대애도
에도 도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런 이름을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와르샤 와사 와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기 우기 때 이제 그 우기를 말하고 우기 레이니 시즌 리조트 해 저 안거 있죠 안거 안거를 와사라 그래요 와사 안거 인도는 비가 많이 오니까 여름에 몬순 그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그래서 와르샤 와사라는 거는 레이니 시즌 우기 와사 예. 하안거로 하안거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동안거 하안거가 있지만 원래는 인도에서는 안거가 한 번뿐입니다. 여름 안거 한 번뿐. 예. 이걸 이제 썸머 리트릿이라고 썸머 리트릿 리트릿 예. 여기서 이제 거의 마지막 45년간 안거를 보냈는데 성도 이후에 마지막으로 보낸 곳이 이제 이 바이살리다. 그리고 쿠시나가로 이제 갔잖아요.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말하자면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하셨는데 그러기 전에 이 바이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이제 했다. 뭐 그런 얘기고 또 그 바루 있잖아요. 바루 항상 이 바루를 가지고 다니는 바루. 바루를 이렇게 바루 여기 또 뚜껑이 있고 바루를 이제 볼 빅샤 빠뜨라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제 남겨놨지 여기 남기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자기가 돌아가신 거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알아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 한문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석가문불 석가문불이나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고. 이 차성, 이성에서 이제 자기가 장차 열반할 것을 예언하셨고, 불교 8대 성지 중에 하나고, 불멸 후 100년에 야사라는 비구가 소집을 했다. 제2 경전결집을. 그리고 인도, 뭐 서부에서부터 동부에 한 700명 정도 상자, 상자라는 건 비구, 이제 큰 스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에 모여가지고 제2차 결집을 했다. 또 이것을 700결집이라고도 한다. 또는 바이살리 결집이라고도 바이살리 집결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고 이때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가 여기서 갈라진 거예요. 분열한 거예요. 상자부 대중부. 상자부라는 거는 고지고대로 옛날 그 부처님 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대중부라는 것은 좀 진보적인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꾸자. 막 이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불교, 부파불교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빨리 율장, 뭐, 700건도, 비서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유명한 게 또 14비법. 10가지 그 사항은 불법이 아니다. 법에 맞지 않다. 그런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났죠 여기서. 그리고 대승불교의 저명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유마일거사라고 유마경 유마일거사가 여기 이제 살았고 유마경 유마일경이란 게 있죠. 정명경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자처의 음하 소화해서 강설 약사, 약사경을 여기서 또 설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8대 성지 중에 하나인 바이살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자, 27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